어쨌든 주준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임보가 이제 저런 짓을 하니까 저런 요소를 쓰니까 유비가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오케이. 자, 관우는 이쪽에 1,000명 저쪽에 가서 한 뒤에서 매복하고 장비는 너 저쪽 가서 저기서 매복해. 그리고 돼지, 양, 개 피를 오물과 함께 담아서 준비를 했대요. 다음날 이제 장보가 북을 치면서 군사들을 막 끌고 와서 이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군사를 내어 막 나가니까 이제 장보가 이제 전날같이 머리를 갑자기 팍 풀어헤치고 칼을 딱 짚고 막 요술을 막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 우레가 막 크게 일고 모래와 돌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고는 이제 검은 구름이 이제 하늘에 막 잔뜩 끼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서 막 많은 인마와 말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유비가 먼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장보의 군사들을 쫓아갔대요. 흰색을 막 지나가는데 관우나 장비가 매복한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었잖아. 걔네들이 쫓아가면서 신호를 막 하니까 그 오물들 파해법이죠. 요술 파해법 그걸 뿌리는 거야. 그랬더니 공중에서 땅으로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종이로 오린 사람하고 풀로 만든 말들이 막 하늘에서 막 우수수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바람과 우레가 그치고 모래와 돌이 사라졌대요. 장보가 자기의 요술이 이제 풀렸잖아. 그걸 보고 군사를 물려서 도망을 치니까 왼쪽에는 관우가 오른쪽에선 장비가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유비랑이 주진이 막 잡으려고 막 하니까 장보군이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유비가 이제 지공장군이라고 하는 큰 깃발을 쫓아왔더니 장보가 갑자기 깃발을 벌리고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용감한 유비는 갑자기 활을 딱 당겨서 팡 쏘니까 장보의 왼팔에 맞췄대요. 정확하게 왼팔에 맞췄대요. 그래 장보가 화살을 맞은 채 달아나서 양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황보승은 8월에 연주의 장정에서 황건의 동군을 치고, 그러니까 낙양에서 예주 쪽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10월달에 이제 강종현에서 봉군 정량을 이겨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있던 장각의 목을 베고, 이제 부강참시라고 하죠, 목을 베고 11월에 그 뒤에 있는 화국양이라는 곳에서 장보를 죽이고 황건과의 전쟁을 끝내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실제로 보면 11월 달에 장보를 죽이는 것으로 황건의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12월에 황제가 이제 연호를 개척하거든. 그 기념으로 중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 적 말대로 요술이나 부리고 있고 싶어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때. 그러니까 요술을 부리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나간중이나 그 후대의 기록자들은 그런 기록을 여기다가 이제 저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남겨놓는 거야. 암튼 유비가 용맹하게 활까진 쏘았다는데 와, 보이지도 않네. 어쩌면 유비가 장각보다 마나가 높았나? 요술 지수가 더 하지 않나? 보이지도 않는 적한테 화살을 쏴서 왼팔을 맞췄다는데? 암튼 주준이 이제 군사를 몰아서 양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황보승의 소식을 물으니 이렇게 보고했다고 해요. 황보승은 크게 이기고 동탁이 여러 번 피하니 조정에서 황보승이 동탁을 대신하라고 명했다고 해요. 황보승이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죽어 있었고 장량이 그 무리를 통솔했으나 그러다 황보승이 7번 싸워서 황보승이 고향 에서 장량을 참수했대요. 그리고 장각의 관을판에서 시체를 목 잘라서 이제 매달고 이제 낙양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 무리는 이제 모두 황복했대요. 오늘은 이제 요 부분이 마지막인데 요 해설 부분이 이전 방송 유비의 스승이었던 노식이 막 잡혀가잖아요. 유관장이 이제 거기서 이제 대노를 하죠. 일단 노식은 북중량장으로 낙양에서 귀주 방향으로 직진해요. 그러니까 북진을 바로 해버려요. 작은 승리들을 막 쌓아가면서 가거든. 장각의 본진을 그 앞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장각의 본진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어가는 게 노식의 싸움이었어요. 노식은 저번에 표현했었던 대로 가두리 양식하면서 갔거든. 시즈탱크 이렇게 조금씩 전진시키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은 노식이 기주방면에서 장각의 그까 본진을 향해 북상을 하면서 연전연승했었던 부분하고 장각이랑 장량을 포위 압박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연의에서는 장각이 요술을 써서 공격을 지연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앞전에 장각이 요술을 써서 내가 이기지는 못하는 시기에 황강 자풍이 갑자기 와서 걔한테 뇌물을 달라 그래서 뇌물을 주지 않아서 노식이 쫓겨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유비편에서 노식은 실질적으로 조금씩 전진을 하면서 연전연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준이 남중영양으로 해서 형주방면으로 가다가 파지한테 먼저 일전을 당해서 지거든요. 한번 그진 싸움을 북중량장인 노식은 천천히 진군을 하면서 본진을 그 앞에다 묶어놓고 귀주방면에 이쪽에서 묶어놓고 황보승 이 이제
그 주준하고 같이 해서 그 파제를 먼저 정규군을 이긴 거잖아. 파제는 황건인데 그 앞전에 있었던 성주의 목을 자르고 이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매간매직 막 하고 애들 막 눈 빨개 갖고 자기가 들였던 돈보다 더 많이 뽑으려고 막 백성들을 수탁하고 있는 사이라면 민난들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태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제한테는 주준이 당하거든. 그걸 황보성이랑 이겨요. 그걸 이기면서 주준은 다시 형주 쪽으로 가서 여기를 안정시키는 거고 황보성은 내려와서 여주에서 이쪽으로 저 황건의 동군을 깨면서 북상을 해서 기주의 봉군 쪽으로 가는 거야. 그 기간 동안 두 달쯤 되는 이 일대를 평정을 했다는 건 노식이 그 앞에서 잘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지 본진은. 노식이 중량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이나 태수를 지냈는데 군사적인 재능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노식 자체가 구강 태수랑 여강 태수를 하거든. 이때 소수민족이 반발을 해서 이 반발들을 잘 처리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노식이 했었던 포위 전술, 지원 전술은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정법이었다는 거지. 이전 방송에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황건의 남에 참여했던 저 방군이라는 자들, 그러니까 저 종교를 믿던 인원들 중에서 싸울 만한 인원이 인구 대비 약 한 3분의 1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민간인, 유량민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어디 있냐면 조조가 청주에서 100만이 넘는 한군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중에 약 30만 정도를 조조의 병졸이 돼요. 이게 이제 종조의 주력군이 되는 청주병이에요. 100만 중에서 말로는 추리고 추려서 30만이라고 하는데 진짜 싸울 수 있을 만한 건 100만 중에서 30만 정도 됐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두 번째 그 황건편에 장각편에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장각의 태평도는 당시 한나라에서 했어야 되는 국가에서 했어야 되는 민간 구호활동을 장각이 하고 있었거든. 태평도 자체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선대 우기위 편천연서라고 하는 걸 쓰면서 민간의 태평도를 전파를 하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도교 믿는 도교의 원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기위 했었던 게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병약한 자들을 낫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손책편에 나오나 아무튼 그게 나와요. 우기위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태평도 자체가 그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각파 역시 그걸 했었거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아이들 같은 유량민들이 장각이 있는 그룹 태평도를 믿는 신앙총 같은 거겠지. 그런 데서 찾아오다가 들판에서 죽었다는 기록들도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3분의 1이 싸울 수 있는데 3분의 2가 내가 지켜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내 부모이거나 내 아이들이거나 또는 가난한 자이거나 힘든 자이거나 노약자이거나 이런 걸 뒤에다가 배경으로 깔고 있으면서 포위당해 있는 청년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겠어. 배수에 뭐가 있어.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애들 다 죽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해서 맞싸우는 것보다는 지연 포위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내보면 굶어 죽어요 그냥.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그냥 안 싸우고 얘네들 밖으로만 못 나오게 거기 막고만 있어도 그 안에서 자중해서 죽는다니까. 노식은 그 군사적인 역량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까 얘기 드렸던 구강이나 여강에서 소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거든. 저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막 총이나 그 대포 같은 게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켜야 되는 청년들 활과 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면 노식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좋은 전술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얘네들 밖에만 못 나오게 해도 얘네들은 그냥 굶어 죽어요. 자진해서 항복할 거란 말이지. 그런 전술을 썼던 것 같아요. 노식은 황관 자풍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아마도 황제랑 황제의 측근에서 그렇게 지연하고 있는 그거 자체를 못 받아들인 것 같아. 걔네들이 급했던 거야 그냥 지들이. 왜냐면 황보성은 여기서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주준은 패하고도 안 잘렸잖아. 노식은 바로 코앞에 장각을 두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게 근데 가장 좋은 전술이지. 그러니까 나 한 명의 밥이 아니라 내가 먹는 밥은 뒤에 두 명이 같이 먹는 밥인데 그 안에서 맞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이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노식은 그랬을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동탁이 패전을 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얘기했던 대로 양주 지역이에요. 이때에서 싸웠던 대상들은 누구?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야에서 전투를 하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런 애들이랑 잘 싸웠던 애들이라면 닭돌하는 애들이겠죠. 막 싸움하는 애들이겠지. 그죠? 이렇게 막 말이 말끼리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이렇게 그런 싸움에 능했던 게 동탁이었을 거야 아마. 그 동탁이 노식이 잘 가둬놨던 안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 오면 죽는다. 나도 죽는다. 같이 죽자. 내 뒤에는 지금 내가 죽으면 지금 같이 죽어갈 수 있는 내 어머니가 있고 내 아이가 있다. 이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황건군한테 황제는 계속 왜 안 끝내? 왜 안 끝내? 왜 안 끝내? 하고 쪼아대고 있으니까 동탁은 그러한 전술을 가지고 밀어붙였겠지. 그러니까 여러 번 패하는 게 맞죠. 근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환건은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을 거예요. 환건 자체, 백성들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연 연수를 하고 있는 노식에 의해서 압박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공격하지 않고 나오는 애들은 쳐내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바뀌어갖고 언놈 막 닭돌하고 있어. 그것도 저 이민족이랑 싸웠던 애들 같은 그런 군대가. 그러면 환건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노식은 황보승이 이렇게 기주, 그러니까 본진, 환건 본진까지 가는 그 기간들을 잘 막아줬을 거고, 본진이 다른 데 흩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고립되어 있겠죠, 본진이. 왜냐면 각계 격파를 당하고 있거든, 막. 삼국지연이에서는 유비가 주준이랑 같이 해서 막 장보랑 막 싸우고, 뭐 요술을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황건을 사회비라고 봐. 그건 아니잖아, 나시아씨.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황보성이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동탁이 몇번 패하고 나니까 황제가 동탁을 쳐내거든. 황보성이 이제 이렇게 와서 결국은 이제 데미지를 주고 장식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황건의 난에 뭐 36방이었고, 제가 왜 36방인지 얘기했잖아요. 도교나 도가에서 나오는 그 36천의 그러한 세계들의 모델이 있다고. 그게 이제 군사 조직 형태가 됐다라고 막 얘기를 해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근데 황건 편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기록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황건에 대한 기록들이.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어딘가에 적이 필요했고, 그 적을 만들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그 노식의 전술은 굉장히 무서운 전술이고 무서운 방법이었어요. 그거는 조조도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라고. 황건의 세력을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재나 얘네들의 문제지. 이건 이 다음 대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정은 황보승에게 거기 장군을 정하고 기주목을 삼았는데, 황보승이 또 노식의 공과 무죄함을 상주하여 조정에서는 노식의 본래 관직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이게 이제 황건난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기했던 대로 노식은 황보승이 이제 뭔가 황제한테 건의를 해서 노식의 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그런 거지. 황제가 닭달을 하든 뭘 하든 닭도를 했던 동탁은 잘못이 있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노식은 지공을 성해서 충분히 황보성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본진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안에 있었던 병사가 지켜야 되는 백성들이 많았던 구조였다면, 그랬다면 독이 잔뜩 올라있는 상태인 거잖아. 노식은, 그러니까 노식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냥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말린 거지. 저는 황건이 백성으로 보이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저 시대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신앙에 의지하고 싶었었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